김정환 선교사님 나오셔서 이제 건설적인 제의와 또 기도의 시간을 지금 나오셔서 이해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한 뜨거운 열기 속에서 또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될 수 있었던 이 특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지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어저께 밤에는 저희가 평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 계셨던 분들이 아주 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오늘은 이제 헤어지기 전에 앞으로 그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또 바라보는 함께 같이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근데 먼저 잠깐 우리 지멘에 대해서 사실은 이름만 아시죠? 그런데 이 지멘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앞으로의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멘의 그 어떤 탄생이라고 할까요?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천일야화라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천일야화 그 신밧드의 모험이 그 나오는 얘기 중에 그런 거죠. 인도에서 어떤 그 천일야화라는 것은 그 왕이 어떤 하녀를 통해서 이제 계속 말을 듣는데 자기가 그 얘기를 끝내면 자기가 잠들기 전에 얘기가 끝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게 천일야화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신밧드의 모험 뭐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 천일야화의 그 이름은 제가 그 천일을 기도하면서 지은 겁니다. 예, 제가 2세 사역을 하는데 그 제 가슴 속에는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이 썬미니스는 단기 선교하는 사역 팀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단기 선교 목적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 2세가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세들이 정말 하나님 일꾼이 되고 또 선교사가 되고 하는 것이 제 가슴에 있어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비전이 하나 생겼습니다. 1,000명의 2세들을 여름에 무료로 100나라에 100명씩 쪼개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가서 그냥 가서 이제 선교도 하고 뭐 사역도 하지만 리서치를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나라에 왔을 때는 나는 어떻게 이 나라를 섬길 수 있는지 그것도 뭐 리서치도 좀 해보고 그래서 이제 100나라에 10명씩 1,000명을 무료로 보내주는 것이 제 가슴속에 있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그러면 기도하지 않겠는가? 뭐 기도하지요? 했는데 천일을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이 근처에 한 5분 가까이 있는데 이제 순종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줄이면 결론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쪽 은혜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원이죠. 코로나라는 곳에 있는데 사우스 코로나 거기에 아예 집을 옮겼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2세 사역을 하면서 10년을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2세들 한 10명 정도 되는 우리 스태프들을 데리고 수요일 밤마다 우리는 수요일 밤은 죽은 목숨이다. 그래서 수요일 밤마다 계속 산기도를 했습니다. 2세들을 데리고 그래서 수요일 날이 뭐 일요일 저 1월 1일도 그렇고 하여튼 무슨 특별한 날이라도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그래서 아버님 생일 뭐 내일 파이널 뭐 학생들이니까 그래도 우리는 죽은 목숨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심정으로 그렇게 올라가서 천일을 아저 10년을 기도했습니다. 선교지를 가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0년이 끝나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 주시기에 5년 전에 이제는 네가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거기를 제가 기도하러 결정을 하고 아예 집을 그쪽으로 옮겨서 아주 천일을 했는데 지난 3년 전에 끝났습니다. 근데 그 3년 전에 끝나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지멘에 관한 아이디어였습니다. 2년 전부터 기도가 끝나부터 왜냐하면 미국 교회를 보니까 그 돈으로 선교할 수 있는 교회는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뭐 이 500명 이상 교회는 4.몇%밖에 안 돼요. 4,500 교회 중에 그러니까 한 300여 교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4,500 교회 중에 그리고 그 큰 교회들은 다 각자가 선교를 하고 있고 개교회 중심으로 선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작은 교회들, 이 100명 이하의 74%에 있는 그 100명 이하 교회들을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제가 미주에 있으면서 선교 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그 중에 있는 74%에 있는 숨겨진 2세들을 어떻게 하면은 선교지로 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제 비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고 2년 전에 마쳤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하나는 제 미국에 물론 달러 파워가 있지만 재정도 재원이고 재정이고 또 작은 교회는 그나마 돈도 없고 자립이 안 돼 있고 그럴 때 그래도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원을 다 주셨는데 그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들, 전문직 뭐 이런 것들이 다 선교로 쓸 수 있는 자원인데 저희들이 초점을 둔 것이 자꾸 선교지에서는 후방교회를 생각할 때 그 돈을 이렇게 좀 모금하거나 뭐 후원비를 받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내놓는 그 선교를 하자. 그러면 작은 교회도 사람은 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선교지로 연결해주고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자 라는 것이 이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천일 야화를 제가 하면서 천일 밤동안에 밤야자에 대화하는 학자 그래서 천일 밤동안 주님과 하는 대화 그래서 물론 못 올라간 날도 있지만 아예 산을 올라가서 밤마다 이제 집사람하고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집사람이 간호사인데 끝나면 11시 반에 끝나고 집에 가면 12시가 넘습니다. 그럼 12시 넘어서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별로 특별한 뭐 끝났는데 뭐가 없었어요. 그냥 아이디어만 있었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맨이라는 걸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막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제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들을 제가 존경하는 우리 멘토 몇 분들한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포맷이 이제 아이디어가 조금씩 구체화되고 이러면서 이 지면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올해 초에 3월 11일 날 작년에 일본에 그 쓰나미가 터졌던 날이 3월 11일이에요. 그런데 3월 11일 날 공교롭게 저희가 한 40몇 명이 저희 선미니스트리에 모여서 이 지맨을 창립 모임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파워포인트 하나 만들어 놓고 나누기 시작하면서 창립을 했고요. 또 있는데 4월 19일 날 또 서울에서 창립 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감리교 선교사 대회가 있어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많이 오고 그래서 이때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무조건 또 시도를 해서 거기서도 한 104명이 모여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KWMC 대회를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좀 도와드리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이미 지맨의 그 아이디어를 나누고 아시는 분들이 거의 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포럼을 하자. 제가 킴넷이라는 그 네트워크에서도 제가 총무를 하고 또 남선협에서도 회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 포럼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이 포럼이라는 게 한 달 만에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죠? 하시는 분들은. 강사 섭외하는 것, 일정, 뭐 조정, 예산 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예산이 없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천일야 하면서 세 가지 영성을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신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로 영성이라는 것.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역사 모든 것은 사람의 가능성이 완전하게 제로가 될 때야만 하나님의 가능성이 100%가 돼서 일을 하셨다. 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으로 보여주셨고 두 번째로는 오기 영성. 다섯 가지의 길을 가지고 성교를 하는 것인데 항상 기뻐할 것, 항상 기도할 것, 항상 기억할 것, 항상 기대할 것, 항상 기념할 것. 이 다섯 가지 오기를 가지고 싸우라고 성교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육감이라는 영성을 주셨는데 그 육감은 여섯 번에 감사합니다. 모슬림은 다섯 번 기도하지만 하루에 그래서 처음에 일어나면서 아침에 눈 뜨면서 시간 오늘 이 날을 나한테 돌려주지 않으시면 어저께로 다 끝나는 거고 볼펜 한 자로 낸 게 아니고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서 하루를 주신 거에 감사 시간 그 다음에 10시쯤에 티 브레이크 감사 그 다음에 12시에 중식 감사 중감 그 다음에 3시에 커피 브레이크 감사 C감 그 다음에 6시에 마감 하루 일과를 마감하는 마감 그 다음에 종감 눈 감으면서 마무리하는 종감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지맨의 탄생 배경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제 영적인 그 이렇게 여정 가운데 주셨고, 또 하나님이 여기 처음에 제가 미국에 우리는 살려고 온 것이 아니고 이제 공부를 하러 왔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가 2세들이 뭐 어떤 좀 불미스러운 일이 선교를 하다가 생겨서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 이제 그거를 좀 작은 교회 2세들을 돕다가 몇 작은 교회에 있는 2세들 한두 명 있는 애들을 모아서 팀을 만들어서 훈련하고 보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메인 사역이 되고 케냐를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였습니다. 많은 분들을 LA에 오시게 되고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또 우리 그 선배 선교사님들이 처음부터 이상하게 96년인가 7년부터 자꾸 국제대회 같은 데 막 이렇게 불러내셔서 너 단기 선교 좀 하니까 한번 좀 나눠봐라 이러면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막 강사로 세워주시고 이런 대회 저런 대회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마당발이 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선교사님 그러면 어느 지역에 누구 뭐 웬만한 정도는 다 이렇게 연결이 될 정도로 됐는데, 그게 이 지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저한테 준비시켜 주신 그 축복이었다고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지멘은 작은 교회들 그 선교할 수 있도록 사람을 내놓는 운동, 그리고 현장 선교사님들이 그 재원을 교회에다 요구하지 말고 그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사역을 통해서 교회들을 모빌라이즈하고 전문인들을 내놓고 하는 운동을 하도록, 그리고 선교지의 사역도 이제는 전문성 있는 사역들을 개발하시도록 돕는 것, 그것이 지멘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멘은 이제 오늘 이번 포럼의 아주 메인 그 포커스와 아진다는 뭐였냐면, 사실은 귀한 강의들도 많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리더십 포맷이었습니다. 우리 정말 핵심 그룹들이 만나고 가슴을 열고 이렇게 소통하고 첫날 우리 이야기처럼 좀 영적인 가족 가운데 그런 관계로 앞으로 이 비전을 같이 섬길 수 있는 코어 그룹, 아주 중심 핵심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 사실은 그 목적이었고, 오늘 이 시간이 이제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전을 같이 나누면서 앞으로 이 선교 운동 지점에서 하나님이 지멘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우리가 좀 나누고, 그래서 서로 결정하고 하는 시간이 이 마지막 시간, 이 시간입니다. 폐예배 전에. 그래서 제가 강사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지, 어저께 평가는 했고 이제는 제안하는 시간,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좀 서로 같이 그림을 그리는 시간, 한 시간 안에 10시 20분, 원래 스케줄은 10시 20분인데요. 만약에 일찍 공항 가셔야 될 분들이 계시면 그냥 이어서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지멘에 대해서 이제 제가 네 가지로 좀 오늘 시간을 보내겠는데, 영상을 좀 잠깐 보여드리고, 우리가 창립 모임 하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놓은 우리 지멘의 그 특징에 대해서 하고,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코어 그룹 형성과 헌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기도를 하고, 네, 그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창립 모임 때 했던 영상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선교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은 선교지와 후방교회들 또 성도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결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그 선교의 확장의 그 특징이 그 평신도들이 그 사도들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로마에서 그 컨스탄티노플 대제가 밀라노에서 칙령을 내리고 기독교가 자유화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오히려 교회가 제도권에 들어가고 제도화되면서 이 성직자의 기능이 강화되고 동시에 그 평신도의 그 선교적 역할이 축소가 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들어오면서 이제 특별히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 개신교회는 이 평신도의 역할이 선교적 역할이 더 증대가 되는 그런 역할로 하나님이 우리 지금 시대의 교회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짐에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또 동종의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같은 그룹을 만들고 또 동시에 그 사역에 관심이 있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같이 그 그룹에 합류를 하고 또 동시에 그 사역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들이 우리 평신도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엄청난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는 그리고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들 변화에 거디기도 하고 변화에 편승하지도 못하고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교는 깊이 있는 선교의 틀로 자리를 형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시대가 변호와 함께 전문서 교환의 시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선교도 이제는 전문화되어야 합니다. 선교가 전문성을 가지기 시작하는 데 현기인들을 움직일 수가 있고 현기인들이 그 전문성 앞에 따라올 수밖에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동종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한 그룹에 모이고 그 사역에 관심 있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모임과 동시에 그 사역에 전문성 있는 평신도들이 같이 모이는 사역 전문화 그룹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멘토링도 하고 자료와 경험, 소망도 나누고 후원도 하며 한국과 미국, 더 나아가 세계에 흩어진 한인 750만 중 디아스포라들과 선교사들이 함께 사역 전문화 그룹을 교단과 교파, 나이, 지역을 초월해서 만들어갈 것입니다. 재정 후원도 필요하지만 김상철 목사님 그 팀이 이것도 급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멘의 운동의 진행 이 상황을 보니까
일부러 찾아야 되고 돈을 많이 내야 되고 하는 그 좋은 인재들과 그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2억 5천만 원짜리의 그 홈페이지를 지금 제작하고 있고 또 이런 영상도 그냥 바로 전문가들이 즉시로 또 만들어내는 그 실력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믿음이 가고요. 이 시간에는 제가 그 우리 G-Man 그 특징에 대해서 그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요걸 말씀을 잠깐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G-Man의 그 포럼은 크리스찬 비즈니스 선교와 그 다음에 전문인 선교 두 가지를 이렇게 다루었지만 실제로 이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이렇게 보시기 편하도록 제가 앉겠습니다. 일반적인 이 그림들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라 그냥 일반적으로 넣었지만 하여튼 빨간색이 있는 곳은 미저도 종족 예, 2009년에 그 IMB에서 최근으로 만들어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란색이 많을수록 크리스찬이 많은 지역이고요. 예, 그 빛으로 봤을 때는 밝은 곳이 복음이 많이 들어간 곳이고 그 다음에 검은 곳이 불신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고요. 이런 거는 다 지나가고요. 여기 중요한 그림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멘 사역의 철학이 이 네 가지고 그 다음에 영적전쟁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연결은 선교사, 현지사역, 후방교회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은 멘토링 그 다음에 사역을 개발하고 자원을 연결하는 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은 그때 임시로 그냥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앞으로는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이름도 바꿀 것이고 코디네이팅의 개념으로 코디네이션의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뭐 대표나 그런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 내용은 영상으로도 많이 보셨지만 중보기도 영적전쟁이고 그 다음에 후원을 하는 네트워크이고 그 다음에 이 멘토링이고 예, 후원이라는 개념은 그 동정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선교사들도 서로 연결이 되고 또 우리 한인교회들이 관심 있는 현장 사역과 네트워크를 하는 것이고 그 재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런 네트워크입니다. 그 다음에 멘토링이고요. 서로 멘토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간에도 교파를 초월해서 선임 선교사님이 후임 선교사님 같은 사역을 하는 분들과 그룹이 돼서 네트워크를 하면서 멘토링을 해주는 거고요. 선교 동원, 그래서 2세 또는 1세들 단기 선교를 연결하고 이 G-Man이 선교지와 연결하는 첫째 그 컨택 포인트는 아무래도 단기 선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들이 현장을 가고 그러면서 선교지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실버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 내에 있는 사역 분야의 전문가를 발굴하고 연결해주고 네, 그리고 북미주 한인교회들에게 우리 선교사역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 포럼 이것을 사역별 포럼 또는 지역별 포럼, 전문인, 뭐 뱀 이런 것을 포럼을 많이 전 세계에 한인 선교 네트워크를 할 때 특별히 그 디아스포라들을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교회들의 선교 자원들이 동력화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터넷으로 자료를 잘 이렇게 수집하고 올려놔서 인터넷을 통해서 일반 정보들이 많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 사역별 그 지도를 제작해서 한눈에 어느 사역이 보안상의 문제만 잘 해결을 해서 우리 전체 2만 4천 명 169 나라의 그 사역이 어느 나라에 어떤 사역이 진행되는지 예를 들면 고아원 사역 그러면 고아원 사역을 찍으면 뭐 나이로비 어디에 쭉 다 한 번에 뜨게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효율적으로 선교 정책과 선교사 배치와 뭐 아니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MK를 지원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영어, 수학 이런 것도 공부도 지원하고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카테고리별로 보면 이렇게 제가 코드를 일단은 만들어 놨고요. 154가지. 그러니까 교회 개척해도 교회 개척이 다 똑같은 한 가지가 아니고
종교권마다 다르고 뭐 지역마다 다르고 또 이런 내용이 다 다르고요. 뭐 교육 선교도 요즘은 다양해서 신학교부터 뭐 한국어 배우는 어학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 선교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일단 드러난 것만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한 것이고요. 아마 여기에 더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어저께 농업선교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는데 뭐 농장 운영, 농업교사, 목축어, 농업기술 개발, 우리 이기현 박사님이 하신 농업기술 그런 기술 개발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크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많은 분야가 지금 다양하게 그 2만 4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단기 선교 154가지가 지금 돼 있고 전체적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앞으로 창의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아마 이것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 그림을 좀 보면 그동안 선교적으로 연결된 구조가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같이 만나는 공통 분모적인 부분에서만 서로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이 세 파트가 선교사, 평신도 전문인, 교회 거기서 연결점이 아주 굉장히 작았는데 이거를 한 그룹으로 사역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어 오면은 그 사역 그룹 안에 그 지역별로 아니면 교단별로 상관없이 다 들어와서 동종 사역을 나눌 수가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한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었다고 본다면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그 여러 분야의 연결점들이 있는데 서로들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누가 서로 연결을 하고 지원을 하면서도 연결을 못하는데 이것을 오픈을 하면 나를 지원하는 교회와 성도와 이런 그룹들을 오픈을 해놓으면 서로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 상호 소통이 되고 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우리 그 선교계의 구조가 다 이렇게 그 세그멘트로 다 조각조각 사실은 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별 선교사 다르고 교단별 선교사 다르고 다 다른데 전문인 다르고 만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터놓으면은 다 상호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너지 효과, 전문화된 사역이라는 그 그룹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누구든지 들어와서 사역을 할 수 있고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우리 사회 선교사 사회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이렇게 탑다운으로 그냥 위에서 명령을 하면은 그 현장 선교사는 교단의 지침을 물론 다 안 따라가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그 지침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렇게 되는 구조를 서로 그 수평적 구조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의 의견도 개진을 하고 나누고 컨퍼런스도 하고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큰 구조들이 있는데 인프라들이 있는데 뭐 킴넷도 있고 미국에 KWMF도 있고 MC도 있고 KWMA도 한국에 있고 각 교단 선교부 선교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15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좀 비교를 했습니다. 지맨의 그 특성을 비교를 했는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특성이 수평적 구조라는 겁니다. 여기는 리더십이 없고 그냥 모두가 수평적 구조에서 같이 자기의 전문성 있는 분야에서 그 일들을 하면서 나가는 것이고요. 15가지인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이 파워포인트는 이따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다 카피해드리겠습니다. 네. 다 이메일로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린 내용은 그냥 이거는 마지막인데요. 내년까지 이 그룹에 154개 그룹에 한 그룹에 20명씩만 들어오면은 거의 3,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룹이 되면은 어느 정도 그 전체 세계 선교에 어떤 구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간단하게 우리 지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부터 잠깐 저희들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지금 9시 반인데요. 한 27분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우리 건설적으로 이 비전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하고 또 비전을 함께 좀 세우고 그런 그림을 좀 잠깐 같이 그리고
예,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좀 기도를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전에 대해서 좀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름을 앞으로는 포럼이라는 성격을 가진 그 이렇게 미팅보다는 그 컨설테이션, 컨설턴팅 미팅으로 해서 전문화된 사역으로 그 전문 분야의 그 사역하시는 분들이나 리더들이나 전문가들이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선교지에 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후방에 있는 전문인들과 같이 만나서 서로 실제적인 정보를 주고받고 그 사역을 같이 동역하고 만들어가는 그 컨설테이션 미팅을 좀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먼저 우리 사실은 먼저 구조적으로 지도위원이라는 체제로 만들었고 운영위원이라고 해서 그동안 그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지도위원들 중에는 임종표 선교사님, 이재현 선교사님 이렇게 여러 분이 계시는데 오늘 두 분이 계시고 김정국 선교사님은 떠나셨고 예, 우리 조용중 선교사님 지도위원이셨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으로는 우리 조은영 목사님, 저, 우리 배문영 목사님, 또 오일영 목사님 네, 이렇게 지도위원으로 장금주 목사님 계신가요? 네. 예, 장금주 목사님 네, 그래서 운영위원으로 실제로 밑에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동안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급하게 모였지만 이 지도위원과 운영위원의 체제는 이제 지금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이게 시스템으로 우리 각 지역의 리더들 되시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다 와 계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는 같이 움직여 주시는 핵심 그룹으로 들어오시면 우리가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서 예,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은 사실은 이 운동에 이제 처음으로 만나서 운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핵심적 그룹, 리더십 그룹으로 사실은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동의를 하시면 예, 그렇게 이 운동을 함께 이끌어가고 참여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먼저 그동안 우리 지도위원들하고 나눴던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런 포럼을 컨설테이션 미팅 현장에서 진행되는 선교지 현장에서 진행되는 그런 모임을 한 10개 정도 최소한 계속 그 정례화 시켜서 그 한 모임마다 예를 들면 우리 이기현 박사님 또 우리 김필립 선교사님이 이렇게 농업 선교와 이런 걸 전문가로서 개발하듯이 그 분야를 어느 한 나라에 하고 예를 들면 이기현 박사님은 그 농업 선교 외에도 지금 에이즈 아주 특효약을 지금 개발하셨는데 이거는 다 시간이 없으셔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말을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이기현 박사님의 목숨이 대수롭습니다. 이거는 아주 진짜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테러보다 더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에이즈 약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하는 그 경제권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이 유엔과 연결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말로도 그 에이즈 약을 쓰면 쓸수록 에이즈가 더 심해지는 그런 구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수님이 지금 박사님이 개발하신 거는 아주 굉장한 놀라운 효과가 있는 에이즈 약인데 이거를 터뜨려 놓으면 굉장히 큰 위험성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전문성 있게 소그룹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형식의 진짜 필요한 전문화 그룹을 각 선교지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30개의 카테고리를 한두 개씩 묶어서 나누면 한 20가지나 30가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정례화시키고 그리고 예를 들면 3년에 한 번씩 4년은 기니까 3년에 한 번씩 전체 컨설팅 모임을 종합 컨설팅 모임을 한번 해서 몇백 명이라도 모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선교 운동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 지역마다 특성으로 그 에이즈 그 사역에 관한 그 컨설테이션 미팅은 뭐 우간다 우리 유건정 선교사님 계시지만 동부아프리카가 지금 뭐 말도 못합니다. 에이즈가 현장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농업 선교 그러면 뭐 어디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아이디어가
한 100인에서 200인 정도, 2만 4천 명의 그 한인 선교사들 중에 1%가 24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코어 그룹을 우리가 좀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고 240명이 뭐 한 그룹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각자의 전문성 있는 분야에 그 컨설테이션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리더십으로 그 컨설테이션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움직이면서 후반교회들한테는 그거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사역에 사람이 필요하다, 전문인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현장으로 연결하고 중고기도와 그 실버 미션리들을 연결해주고 또 2세들을 연결해주고 하면서 사람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를 하는 그런 실제적인 운동이 되는 것으로까지 지금 몇 분의 지도위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지도위원들 우선 여기 계시는 세 분들이 이런 메인 아이디어에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좀 잠깐 한 뭐 2분씩만이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좀 해주시면은 그 외에도 비전을 캐스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한 선교사님부터 나오셔서 편하시면. 어디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현대 선교에 성공하는 길은 협력이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싶어요. 모슬렘들은 어제 얘기한 대로 운마 공동체가 금식만 끝나고 나면 모두가 다 모슬렘인 아주 스트롱한 모슬렘들이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너무 자유스러워서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 되는 일이 참 어려운데 하나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모든 그 전문가의 시대이기 때문에 전문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한 단체로서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고 선교사를 다 하지 못하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연합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 그런 의미에서 이 지맨이 그런 역할을 해주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지맨 포럼을 통해서 정말 도전을 많이 받으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또 이 선교, 세계 선교가 이제 지맨이 중심이 될 수 있게 됐다. 이것은 정말 첨단 시대에 첨단 기술과 정말 그 앞서가는 그러한 전문성이 없이는 어디 가도 경쟁 못합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통해서 알다시피 조그만 차이, 조그만 것에 그 결정적인 그런 그 결정타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인들, 정말 경험이 많으시고 또 필드에서 그 어려운 그 상황에서 극복해 나간 이런 위대한 정말 현재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이 연합이 된다는 것,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사탄의 진은 지금 점점 더 견고해요. 저는 이제 북한 같은 데를, 중국 같은 데를 다녀보면 점점 더 그 진이 견고하게 서가는데 우리는 어떠한 영향력으로 어떠한 진을 가지고 대결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전투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각개전투도 있습니다. 각개전투를 잘하도록 훈련을 받는데 그것도 우리 김성진 선교사처럼 한 16단 되면은 저처럼 1단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첨단적인 시대에 또 임병평 목사님 말씀대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급변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문가가 아니면은 급변하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그룹이 팀이 강화돼서 은사별로 이제는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선교도 목회도 사업도 전부 다 팀 사역입니다. 이제는 이제 단독 목회 필드에서 뭐 단독 그 선교사의 역할이
이런 가계적투 형태가 아니고 그 배후에서 지원하는, 그러니까 저는 단기 선교팀을 그 지원 전투에서 야전군을 지원하는 지원 선교로 저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배후에서 모든 전문성과 첨단 기술과 정말 그 이제 농업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참 이런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뒤에서 이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하는 그러한 선교 필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지면을 통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강력하게 지원할 때에 사탄의 진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제가 이 시간 시간이 없어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함께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함께 또 어떤 단체를 함께 하느냐, 또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을 함께 하느냐,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면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본능으로 함께 하는 그런 단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뭐 미래의 비전을 좀 제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네, 없으시면 예, 우리 송경주 선교사님 나오시죠. 예, 한 두 분만 있으시면 두 분만 더 간단하게 말씀하고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이렇게 앞보기가 참 처음인 것 같아요. 그 대상 포진인지 소장 포진인지 이상하게 죽다 살았습니다. 지금 몇 장? 지금 굉장히 가까이 가까이 네, 이거 방송 안 나오면 좋겠고요. 이번에 이제 참석하는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고, 가급적이면 이제 말을 아끼고 이렇게 뒤에서 보내고 도전받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저희 이제 GBN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발족식을 가질 때, 이제 김 목사님하고 시간을 서로 맞추다가,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GBN의 그 포럼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이 구상되어지고 새로운 비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각 나라마다 비즈니스 그룹이 생기게 되어지면 연결할 때가 GMN에서 크리스천 그룹이 미국에서 생기면 얼마나 큰 파고가 온 세계로 퍼지겠습니까? 지면에서 생겨지는 그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크리스찬 그룹이 생겨서 크리스찬 비즈니스 그룹이 생겨가지고 각 나라에서 모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십니까? 온 세계에 그런 역할을 지면이 할 수 있으면 앞으로 세계 선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큰 나라 미국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희 교회 이름이 뭐냐면 그레이트 미션 투더 네이션스라는 교회를 저희가 온드라스에 갖고 싶다. 그 조그만 나라 있는데 우리 그 나라 거기 쓰는 이름이 뭐냐면 그랑미션 알라스나시오에서 지멘 이름이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그만이라는데 그만이 그 나라 말로. 근데 주님께서 이 지멘을 통해서 이 세계의 비즈니스 크리스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생일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대성 목사. 다음에 우리 임종 목사님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뭐 시간이 없다니까 짤막하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지멘에 대해서 몰랐었어요. 사실 제가 10여 년 전서부터 비즈니스로다가 세계의 사역화를 할 수 있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사업가로서 이곳까지 지금 와 있는데, 사실 제가 미주 지구에다가 로스앤젤레스에다가 이것을 제가 만들어 보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선교사님께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많은 그 흥분과 그 감격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이루었었어요. 그동안에 제가 김장환 선교사님 사실 많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예, 갈렙에게 주신 그 꿈을 우리가 이 시대에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시대적인 산지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진행형, 이루어질 것이다. 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분명히 우리는 이 꿈을 가지고 시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진행형인 자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라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 임원으로 선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예 열심히 정말 시대적인 인물이 되고자 그동안에 제가 그 사업을 해오면서 그 겪은 노하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많이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꼭 그 나와서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요. 끝내기 전에 아무래도 우리가 김정환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장난으로 하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한 하나님의 사람이 오랜 동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주신 생각을 담아서 먹을 만한 먹을거리로 나눠줄 수 있기까지는 그 대단한 산고의 고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비전 캐스팅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비전을 파는 사람이 있고 비전을 사는 사람이 있어야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우리 이재한 목사님 말씀하는 가운데 요즘에 홍수처럼 떠돌아다니는 게 이런 모임들이에요. 선교사들이 굉장히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가서 어디 먹을 게 제대로 된 먹을 게 없어요.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하다가 생겨난 조그마한 태동인데 차제에 제가 아까 얘기하는 가운데 조금 여러분이 우려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법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디플로이하고 뭐 선교사를 매니지하고 컨트롤할 그런 그 모임이 아닙니다. 그냥 영어로 가장 쉽게 쓰는 말로 facilitating 하는 겁니다. 촉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이해가 우리에게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운동이든지 기독교 역사를 찾아보면 유심히 보면 조직이 되면 조직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모라비안들이 교회를 안 하고 선교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면 더 많은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제 입장입니다. 모라비안들이 교회라는 인스튜션 속에 갇혀버린 그 결과가 죽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임이 우리가 차제 이해하고 나가셔야 할 것 중에 하나 좀 투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여다봐도 유리알처럼 투명해서 유리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임이다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그 투명함은 재정으로 좀 투명했으면 좋겠어요. 이 선교운동에 요즘에 질문이 많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건강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선교운동이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을 주워 모아서 뭘 하다가 보니까 이게 중구난방식으로 이 매니지먼트도 잘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파워에 좀 그 투명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임이 만약에 파워를 엑서사이즈 하기 위해서 파워 게임이 진행된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상쇄되어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모임이 한국 선교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작은 한 부분을 담당했으면 좋겠어요. 지맨이 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김정환 선교도 원래 비전아리거든요. 비전아리인데 비전아리가 되는 거는 비전이 임플레멘테이션 됐을 때 비전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비교는 말하는데 그게 임플리멘트의 실현이 안 되면 공상가라고 그래요. 그것도 우리는 공상가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비전이 비전되어서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은요, 이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선교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다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2만 4천 명이 1년에 사용하는 그 선교비를 한 사람이 1000불을 계산을 해봤더니 2억 6천만 불 정도 된다고. 2억 6천만 불. 거의 3억이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투자하는, 제가 전공의 학교에서 경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상당히 밝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낭비하고 있는가? 제대로 쓰는 것만큼 아웃풋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할 때 답답해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선교비를 보내주시는 분들은 미국 같은 데서는 아침 새벽에 나가서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와서 이 교회 가서 설교 끝나고 이렇게 악수하면은요, 이 못이, 이 손바닥에 못이 박힌 분들이 아마 90% 돼요. 그렇게 힘들게 돈 모아서 선교한다는 그 하나로 보내주는데, 과연 우리 선교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되고 있는가? 그게 아주 답답해요. 이거는 우리 선교사들 스스로가 자성하고 반성을 해야 하는 일인데, 나는 우리 지면이 이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 형제가 얼마 동안 나눈 이 비전에 대해서 비전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근데 이 비전은 당신 혼자서는 힘들다. 우리가 필요하다. 근데 나에서 우리로 가야 되는 거죠. 아이에서 위로 와야 되는 거죠. 이게 뭐죠? 오너십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이 지면에 이번 모임에 와서 알을 드리고 싶다. 그것이 어떤 형편의 모양이든지 나는 이 지면에 나를 드리고 싶다. 다른 가지 이유 때문에. 나도 살고, 우리 필드의 동역자도 살고, 그리고 우리 필드가 부유해져서 현지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들이 세계 선교의 몫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같이 이 일을 떠매고 나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서 우리 김정환 목사, 그 다음에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옆에서 거들며 수고했던 몇 분이 계세요. 그분들을 우리가 앞에다 모시고 같이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연결하는 거죠. 커넥트하는 거죠. 그러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 백운영 선교사님 나오시고, 백운영 선교사님이 아주 그 김영진 목사님을 뒤에서 많이 서포트를 하셨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양반 300명 되는 한국 선교사를 이끌어 나가는 GP의 수장입니다. 한국처럼 이 미션 에이전시가 살아가기 힘든 풍토에서 음식으로 테이크업하는 겁니다. 함께 가슴을 모으는 거죠. 기도하시고 나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재환 목사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죠.
생겼다가 없어지고 많은 리더들이 세상에 왔다가 또 갑니다. 또 하나의 생겼다가 없어진 단체라면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사랑하는 주님 지면이 주님께서 열둘을 세우셔서 열둘이 120명이 되는 역사가 있었고 120명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오늘날의 교회를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지면에 함께한 이 동역자들을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세웠는데 먼저 이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충만하게 해주세요. 선교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선교의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치 없는 일에 생명을 걸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목숨을 걸 만큼의 가치가 있는 이 선교 하나님이 이 천국 복음 땅끝까지 다 이루면 주님 오시겠다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모든 민족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한 아버지를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어떤 이익이나 명예나 추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라비안들이 이 땅에 귀한 일을 했는데 지금이 와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지면은 어떤 기관도 아니고 권력기관도 아니고 뱅크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통해서 주님 모실 때까지 그 기름을 너무 잘 준비하고 신랑을 만났던 다섯처럼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웠던 일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른 모임처럼 왔다가 사라지고 그런 모임이 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던진 한마디의 말이 온 세상을 움직일 만큼의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성령이 이미 움직이고 계시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야구부처럼 주님의 훈련을 다 받고도 현장에 가보지 못하고 그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태어나고 오늘날이 태어났습니다. 누군가의 피 흘림과 땀 흘림이 없이는 안 되는데 이 땀 흘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피 흘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은 주님의 오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록 7장 9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이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흩어진 2만 4천 개의 종교 가운데 영향력이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겸손하고 성령의 소리를 듣는 그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 끝까지 생존하며 그 일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 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들을 축복하시고 옷 입혀주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높은 것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휴식 시간이 되는데요. 광고는 우리 김수진 목사님 하시고 그 공동 선언문을 저희가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많은 얘기들을 나누지 못했지만 이 모임의 이제 중심 핵심 그룹으로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시겠다고 결정하시는 분들은 우리 공동 선언문 작성하는 그 이제 다른 페이지에 좀 사인을 좀 더 해주시면은 우리가 같이 이거를 선언하는 입장으로 운동을 이 운동의 핵심으로 봉사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지금 이제 그 프린트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백지에다가 지금부터 이제 휴식하는 시간인데 저 백지 저 뒤에 어저께 강화나던 거 옆에 두 장을 놓겠습니다. 사인이 많은 한 장으로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많으니까 두 장 놓고 거기다가 그냥 평소 쓰시는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날짜하고 사인만 하시면 우리 이 핵심 그룹으로 같이 섬기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분화 시켜서
앞으로 가는 방향과 전문성 있는 분야는 그때그때 우리가 다시 지금 회원을 등록에 써놓으신 것을 따라서 분류하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된 소식들은 지면 홈페이지라든지 이메일로 해서 자주 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그 백지 두 장을 좀 놔주시고요. 사인을 도로 놔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셔서 차를 갖고 오신 분들은 저 운전으로 오늘 봉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토다이를 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승진 목사의 광고 끝나면 다른 분들은 움직이시게 되면 여기서 차를 갖고 여기서 참여하신 분들은 꼭 이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